네, 이른바 땅콩 소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조현아 부사장과 대한항공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조 부사장의 잘못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이경태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땅콩 소란에 이어 어설픈 사과로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입장 발표엔 논란의 당사자인 조현아 부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승무원 학위 입장 자료라는 애매한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놨을 뿐입니다. 내용은 더 어설펐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항공기가 돌아와 승무원을 학위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라고 적었지만 정작 주어가 불분명합니다. 지나친 행동의 당사자가 조 부사장인지 기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엔 변명만 이어집니다. 탑승교로부터 10m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라거나 조 부사장의 지적은 문제가 없다는 내용들입니다. 당시 항공기의 승무원과 지상근무요원의 교신 내용은 땅콩 소란이 막무가내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저한 명을 더 다른 승무원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 맞아. 사무장 내리고 부사무장이 사무장 역할을 하고요. 추가로 교대시키는 건 아니고요. 예, 제 실천적으로 하겠습니다. 비상 상황도 아닌데 승무원을 내리기 위해 비행기를 되돌리라는 지시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도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혹평일색입니다. 서방 언론들은 차라리 대한항공보다 북한의 고려항공이 낫다며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의 이미지 추락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뉴스와 이경태입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이륙 전 항공기를 탑승구 게이트로 되돌린 사건에 대해서 조종사 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조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조 부사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사측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회사는 조 부사장의 중대한 과실을 덮으려고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또 회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장과 객실 승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직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경영진의 과실부터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같은 안하무인식 갑의 횡포는 처음이 아닙니다. 라면 상무를 비롯해서 빵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의 상식 밖의 행동은 잊을만하면 반복되는데요. 재벌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초리는 더욱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남양유업의 영업사원과 대리점주의 통화 내용은 갑의 횡포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할 상황이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버리던가. 버려, 그러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제품을 버리다니. 나는 망하라 버리라고요. 망해. 망하라고요. 망해. 이후 사회각계에서 갑의 횡포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포스코 에너지 임원이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폭행했고, 베이커리 업체 프라임 베이커리의 강수태 회장은 호텔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직원의 뺨을 지갑으로 때렸습니다. 라면 상무, 빵 회장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국민들의 가진 조롱을 받으며 사회 지도층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내 것을 빼앗으려고 오는 사람이지 나와 대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하되 저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밀쳐내고.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난동에 가까운 갑의 횡포로 애꿎은 승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갑의 횡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자기 반성이 절실해 보입니다. 뉴스와이 팽재용입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알고 보니 조 부사장의 3남매가 모두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전력이 있는데요. 3세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진그룹에도 큰 타격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는 조현아 부사장과 조원태 부사장, 조현민 전무 등 일남 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전문 경영인의 길을 걸어온 세 사람.
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으로 대중의 눈총을 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 부사장은 지난해 원정 출산 논란에 이어 출발을 앞둔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하차시킨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습니다. 항공업계 사상 초유의 사태로 회사를 개인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권위적인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둘째 조원태 부사장은 2005년 운전 시비를 벌이다 할머니를 밀쳐 입건됐고 2년 전 인하대 운영과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막내 조현민 전무는 진에어 승무원의 유니폼이 짧아 민망하다는 트위터 글에 명예훼손을 거론해 비판을 받았고 최근 한 방송에서 자신이 낙하산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어도 제가 그것도 대한항공에서 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이름 석자에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부담스럽습니다. 이들 재벌 3세가 특권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3세 경영체제로 들어선 한진그룹의 미래도 박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와 김종성입니다.